같이 배울까? 에이, 오빠같이 연로하신 분은 못 배워. 인간이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우고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건데 못 배울 거 뭐 있어? 뭐 준비할 거나 말해봐. 뭐 의상 필요해? 아니, 의상은 됐고 일단 신발 있으면 되는데. 오빠, 진짜 하려고? 하지 그럼. 아, 내가 안 해서 그렇지. 뭐 했다면 내가 못하는 거 없어. 왜 이래 이 사람아. 그래 알았어. 그럼 시간하고 장소 찍어줄게. 이따 거기서 봐. 얘들아, 작전 성공이다! 누님, 그럼 오늘도 회식입니까? 전화 안 못 들었어? 살사 댄스를 나랑 같이 배우신대잖아, 오빠가. 채영아, 네 사촌 오빠한테 최진복 회장님 눈에서 불이 나게 만들어보자, 그래? 네, 파이어! 파이어! 너는 그런 얘기를 진지하게 하지, 왜 이제? 저는 서준이도 저랑 마음이 같은 줄 알았어요. 너무 오래 친구라 미처 자각하지 못한 거지. 내가 마음을 열면. 아, 야야야. 연애는 무조건 전략이야. 전략이요? 너 나하고 모태웅 결혼 스토리 몰라? 모태웅 씨가 힘들 때 언니가 힘이 돼줬다고 기사에서 봤어요. 모태웅이 왜 힘들어졌을까? 일본 진출했던 것도 잘 안 되고 새 음반 작업 중에 멤버가 탈퇴하고 힘든 일이 겹쳤다고 본 것 같은데. 그러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모태웅이 왜 갑자기 힘들어졌겠니? 이런 게 전략이야. 걔가 나한테 안 넘어온다? 그럼 일단 걔를 힘들게 만들고 위로해주고 병주고 약주고 전략. 뭐해? 비서를 뽑으라는데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할지 모르겠네. 스펙 같은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딱 봐서 필 꽂히는 애 뽑아. 누나 수행비서는 아예 한 집에 살면서 보모 노릇까지 한다며? 어쩌다 보니까. 야, 너 지훈이한테 관심 좀 가져. 지훈이가 왜? 아파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대. 그래? 아, 잘 좀 챙겨. 알았어. 대답만 하지 말고. 야, 말란 김에 너 병문안 갔다 와라. 에이, 갑자기 잘해주면 애 놀래. 이것도 좀 갖다주고. 이게 뭐야? 프로그램 기획안이네? 응.